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인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일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650명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도 3만 5천 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로 나왔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말 같은 경우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적게 좀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3,345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 수는 59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접종을 한 뒤로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는 현재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 수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려고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굉장히 많이 한 나라들 이외에는 많은 나라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내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려고 했던 미국인들은 이제 거의 다 접종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주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금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뭐 텍사스 같은 지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제 관광 오는 사람들도 이제 접종을 시작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멕시코에서는 지금 텍사스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려고 여행을 많이 떠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 멕시코 사람들이 항공료가 전혀 아깝지 않다. 텍사스에 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여행 가는 거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아마도 미국으로 여행을 와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려고 오는 것 같습니다. 백신 관광이 정말 현실화 돼가지고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제 화이자에서 FDA에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정식으로 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정식 신청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FDA에서는 이것을 검토를 한 뒤에 대략 한 6개월 뒤쯤에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 CDC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차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나 접종을 1, 2차 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뒤에는 면역 효과가 이제 조금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면역 효과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 3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을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부스터샷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화이자도 3차 부스터샷을 이제 거의 다 만들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아마도 이 3차 부스터샷 나와가지고 접종할 사람은 접종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특허 면제를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특허를 풀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것은 또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백신 특허를 풀어주게 되면은 아마도 중국에서 분명히 이 특허를 카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 신기술을 분명히 훔쳐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특허 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분명히 100%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백신 특허 같은 거 풀게 되면은 중국이 분명히 그 기술 훔쳐가지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LA 지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입원자들 수가 사상 최저치를 또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LA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제가 여기 주변 돌아다녀도 보이더라고요. 엄청나게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몰마다 사람들로 메어 터집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많아요. 네, 정말 사람이 많고요. 그에 반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계속 엄청나게 많은 수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또 4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40만 9천 명, 41만 명이죠. 40만 9천 명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엄청나게 높아요. 4천 명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4,140명이 집계가 됐어요. 하루 사망자가 거의 4,200명 정도 나왔다라는 소리죠. 사상 최고치를 또 근접해가지고 기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40만 명 돌파를 한 지가 지금 3, 4일째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 또한 4천 명 넘어간 지가 어제도 4천 명이 넘어갔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 4천 명 넘어간 지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는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태고요. 그리고 브라질도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는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어제 단 하루 브라질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6만 3천 명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브라질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2,100명 정도 나왔어요. 계속 브라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는 굉장히 좀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대통령이 엄청나게 엄격하게 지금 정치를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진 뒤에 국가적인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봉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엄청나게 무섭다고 합니다. 저번 달부터 대략 한 달 전부터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높아가지고 한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만 명 이상씩 나왔다고 해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뭐 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 6천 명, 7천 명, 8천 명까지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1일 사망자 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국가적인 락다운을 완벽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뚫렸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금 좀 심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금 제도를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통금을 이제 해제를 했다고 하는데 해제를 하자마자 스페인에 있는 수많은 지역들에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즐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해는 좀 합니다만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유럽에서는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2023년도 분까지 지금 계약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반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하나도 주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계속돼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작용 사례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좀 불신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미국 뉴스를 또 한번 알아보자고요. 어제 미국 뉴스를 보니까 또 다른 총격 사건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어제는 뉴욕 타임스퀘어 한 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3명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한 명은 4살짜리 여아였다고 합니다. 4살. 엄청나게 어린애도 총을 맞았다고 하는데 왜 총격 사건이 일어났냐 하고 보니까 어느 한 남성 그룹이 한 3, 4명이서 말다툼을 하고 있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총을 뽑고 총을 마구 쐈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렇게 총을 휴대해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그 법안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말다툼을 하다가 총을 뽑아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총을 뽑아서 마구 쐈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를 했고요. 그리고 뉴욕뿐만이 아니라 어제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 있는 어느 한 큰 쇼핑몰에서 두 그룹 간에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다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싸움이 있다가 어느 한 명이 또 총을 뽑아가지고 쏘는 바람에 그 반대편 그룹도 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구 총을 쐈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도 아무도 사망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총격 사건 때문에 이 쇼핑몰 일대가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들은 이제 도망가기에 바빴고요. 네, 그리고 손님들도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총격 사건 때문에 여기 플로리다도 3명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총을 자신이 가지고 다니면은 싸우게 되면은 말싸움을 하면은 이제 말싸움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주먹 다짐으로 끝날 텐데 만약에 총을 가지고 있으면은 총을 뽑아서 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말씀드렸을 때 이제 텍사스에서 총기 휴대하는 거 허가 없이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거그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텍사스에 계신 분들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총기를 휴대를 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아마 텍사스에는 조만간 몇년 안에 수많은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저번 달에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런닝머신 회사, 이 런닝머신에서 아동이 끼는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런닝머신 회사에서는 아, 이것은 손님이 잘못한 거다. 분명히 런닝머신이 움직이고 있었을 때는 아동이나 반려견들은 그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어저께인가 엊그저께부터 리콜 조치를 시작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저번 달이죠. 저번 달 17일에 이 러닝머신으로 인해 아동이 끼어서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용을 좀 조심하라. 그리고 이제 사용을 좀 중단하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한 뒤에도 한달 안에 또 다른 어느 한 6살 아동이 이 러닝머신에 끼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서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 중 하나죠. 러닝머신 회사. 이 러닝머신 회사는 굉장히 좀 고가의 러닝머신을 팔았던 회사입니다. 이 러닝머신 한 대의 가격이 4,200달러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2만 5천대나 팔렸다고 합니다. 네, 12만 5천대. 이 12만 5천대 전량 지금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에 유령총 있죠? 등록이 되지 않은 총. 이 유령총의 총기 대수가 사상 최대로 지금 많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유령총에 대한 총기 규제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말리부에 있는 어느 한 주택가에서 발코니가 무너져가지고 수십 명이 바닷가로 추락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리부 주택은 아마도 에어비앤비로 빌려주는 그런 주택이었던 것 같은데 주인이 절대로 파티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주택을 빌린 사람이 벌스데이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벌스데이 파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발코니에 수십 명이 거기 서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즐기고 있다가 그 발코니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추락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주변 주택들에서 신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파티 소리가 너무 크다고. 어쨌든 그런 일들도 어저께 말리부에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2015년부터 한 월간 조사를 한 뒤로 가장 많이 열대우림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축구장 크기에 대략 한 6만 개의 축구장 크기의 열대우림이 지난달에 사라졌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열대우림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브라질의 열대우림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브라질 대통령 때문입니다. 예, 브라질 대통령이 우파인데 트럼프랑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죠. 트럼프 따라쟁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음모론 믿는 것도 그렇고, 네, 그냥 오로지 지금 현 상황에서 잘 되기만은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지금 현 상황만 잘 되기를 정치를 하는 그런 대통령인데, 아, 역시나 이제 현 상황만 바라보다 보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열대우림 엄청나게 지금 망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락다운 같은 거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 많아가지고 브라질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나게 심각하게 지금 타격을 입고 있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말 많았던 게 있죠. 중국 우주선 로켓
이 중국 우주선 로켓이 오늘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몰디브 인근에 있는 인도양에 추락을 했다고 해요. 다행히도 이제 주택가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좀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는 중국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준에 충족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엄청나게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진국으로 앞서 나가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선진국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는 다른 나라의 본보기가 되는,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지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네, 조금 아쉽습니다, 중국.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근처에 있는 어느 한 학교에서 차량 폭발 테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차량 폭발 테러 때문에 68명이 사망을 하고 150명이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8일, 그러니까 어제죠, 8일날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옐런 장관은 지금 미국 고용 쇼크가 있었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지난 4월달 신규 일자리가 대략 한 100만 개 정도 창출이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까고 보니까 겨우 27만 개밖에 창출이 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발표가 돼가지고 고용 쇼크가 왔는데, 옐런 장관은 아,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경제 회복하는 것은 잘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 회복은 계속 될 거라는 소리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은 투기적 자산이라고 어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일론 머스크는 이제 Saturday Night Live라고 SNL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출연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도지코인은 이제 허슬이라고, 예, 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도지코인 엄청나게 어저께 폭락을 했습니다. 40%가량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일론 머스크 때문에 도지코인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말 때문에 예, 엄청나게 또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예, 뉴스고요. 예, 그런데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것은 그냥 농담이었다고 합니다. 예, 농담이었다고 하는데도 예,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 예, 이렇게 허슬이라고 이렇게 사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요. 그런데 이 도지코인은 암호화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만든 것이거든요. 예, 좀 장난식으로 만든 게 있어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핫해져가지고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급등을 해가지고 4,000달러까지 올라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에 있는 최대 송유관 회사 콜로니아 파이프라인에서 해커 공격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동부에 있는 이 송유관이 지금 뭐 멈췄다고 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은 유가가 폭등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섞인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또 기름값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포드는 자사의 차량인 익스플로러 62만 대를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콜을 하는 이유는 이 포드 익스플로러 위에 있는 그 레일 있잖아요. 그 레일이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량이 운전을 하다가 빠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제가 오늘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